이젠 결승선이 보이는 K3 마라톤 막판 역전 우승을 노리는 3위와 4위 오늘 서로를 눌러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9 K3 리그 28라운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구모섭입니다. K3 리그 우승 경쟁구도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오늘 경기 여러분과 90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경주 홈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결과입니다. 현재 심판진분들과 함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경주입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훈 골키퍼, 변준범, 윤병권, 손경환, 장지성, 양준모, 김재민, 김한성, 공다휘, 김양호, 정태쿤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52 포메이션을 들고 온 서보원 감독입니다. 경주 한수원이 현재 꺼내들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을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로 꼽히는 오늘 경기인 만큼 서보원 감독의 선택은 자신들이 꺼내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경주를 상대하는 원정팀 화성의 라인업도 살펴보시죠.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욱 골키퍼, 구대엽, 안지호, 김성환, 김민식, 박우정, 김승호, 황진산, 공용훈, 정지용, 샌디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온 강철 감독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옐로카드를 받았었고 그로 인해서 주전 붙박이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선수들이 빠져있는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 그리고 잠시 후에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 상의가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화성FC입니다. 화성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경주 한수원이 초반부터 압박라인 오른쪽 측면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파이널 서드 들어왔고요. 김양우 수비수 두 명이 근처에 있습니다. 골라인 근처 크로스 시도 약간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 김양우 선수가 박스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띄워주는 크로스 시도 반대쪽 골문 구석을 노려봤었는데 그 어떤 동료에게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현재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김승호 짧은 공간 머리로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안지호의 헤더 가까운 쪽으로 찔러 넣어줬었고요. 중앙 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잘라먹는 헤더로 들어갔었던 안지호의 헤더 슈팅 잘 터치해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온 공 중앙 쪽 한 번에 휘어감겨져 들어가는데요. 이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승호 박스 안쪽 왼발로 김승호 정확한 왼발 가마차기 이른 시간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0. 야 왼쪽에서 정확한 패스 연결 잡아놓고 침착한 김승호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전반 14분경에 자신들의 원정 경기에서 김승호가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잡아놓고 수비수 두 명이 앞에 있었습니다만 왼발 각도를 너무나 날카롭게 잘 바라봤었고요. 야, 그 이전에 이 패스의 정확도 또한 대단했습니다. 황진산의 왼발 패스 김승호의 깔끔한 터치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까지 이렇게 김승호가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남아있는 원정 3연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 기분 좋은 스타트를 가져가 공간 쪽 박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왼발로 약간은 가까운 쪽 골문 쪽은 아니었습니다. 정태쿤의 마무리 오늘 선발로 나왔을 때는 3백의 일원으로 출전했었던 정태쿤이 지금은 박스 안쪽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시도해봤습니다. 찔러줬던 패스 약간은 굴절됐지만 연결이 됐고요. 순식간에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달려 들어가는데요. 드리고 다시 한번 경기를 원점으로 김양우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이번 시즌 마스코리 득점. 이제 이 선수는 경주의 공격수입니다. 스코어 대 1. 오늘 경기 3위와 4위 싸움 너무나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경기 양상이었는데요. 전반전 절반도 지나지 않아서 양팀 통틀어서 한 팀 한 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스루패스 김민식의 몸싸움 정확하게 이겨냈고요. 튀어나왔었던 골키퍼까지 정확하게 제쳐내면서 깔끔한 왼발 마무리를 보였던 김양우. 이 경기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추격골과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지금도 공간 쪽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양호의 오른발 간결하게 마무리 시도했습니다. 추가골까지 노려봤었던 김양호, 오늘 경기 전방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 전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었던 이 패스의 정확도, 오늘 경주한 수원 중원 자원들의 패스 라인 따라서 찔러줬습니다. 왼쪽 측면 드리블 그리고 얼리 크로스 머리로 옆 그물이었습니다. 김양호의 타이밍 헤더. 오늘 경기 한 골로는 끝내고 싶지 않은 김양호입니다. 공다 위에 측면 돌파 넘어지면서 다이빙 헤더 들어갔었던 김양호. 앞쪽에 김민식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김진영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킥. 왼발 올라갑니다. 중앙 쪽 펀칭 세컨볼.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공 다시 한번 펀칭.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높게 떴습니다. 경주한 손에 3연속 공격 시도. 두 번의 펀칭 그리고 마무리는 장지성의 중거리 트라이였습니다. 중앙 쪽으로 크로스 첫 번째 펀칭이 있었고요. 빠져나온 공 두 번째 크로스 역시 펀칭에 좌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다리고 있었던 장지성의 오른발 하프발리 슈팅. 힘이 약간 들어가는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화성의 골킥으로 중앙으로 넓은 공간 김양호 아크 공다위 다시 김양호에게 기회가 나와서 잡아냈고요. 비어있는 골문 하지만 김진영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성FC가 큰 위기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공다위 바라봤고 굴절되면서 정확한 원투패스 반박자 빨랐었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김진영이 애매했던 공에 대해서도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한 양팀의 경기 이제 45분 남아있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경주 왼쪽이 화성입니다. 경주 한수원 여전히 4팩전 오른쪽 공간까지 뚫어냈습니다. 박우정의 원터치 크로스 중앙쪽 수비막고 글절 박스 앞쪽인데요. 살짝 꺾어졌고요. 왼발로 뜨고 말았습니다. 활발한 오버래핑 그리고 왼발 마무리 시도했었던 김민식. 박우정의 원터치 크로스 한 차례의 굴절 정지용의 패스 연결시켜줬고요. 잡아놓지 않고 바로 마무리 시도했었던 김민식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작은 삼각형 그리고 크게 전환해줍니다. 김민식 직선적인 오버래핑 크로스 머리로 샌디에더 김태웅이 골 하나를 취소시킵니다. 여기서 헤더 처리 골라인 들어가기 직전에 김태웅이 비인간적인 집중력을 이번에 왼쪽 선택 1대1 과감한 돌파 시도 빠릅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갔어요. 헤더 세컨볼 샌디 잡아놓고 오른발 마무리 높게 떴습니다.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샌디인데요. 아, 여기서 스피드로 완벽하게 제압을 해냈었고요. 윤병권의 헤더 세컨볼. 샌디가 잡아놓고 반박자 빠른 오른발 마무리 시도. 하지만 골문 쪽으로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큰 대각선을 그렸던 이 패스 또한 정확한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인저리 타임. 지금도 터치 실수. 그리고 이승은 마지막으로 양 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28라운드 경주한 수원축구단과 화성FC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1로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경기 전체 통틀어서 1대1의 스코어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팀 모두